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냥 근황 얘기나 좀 잠깐 해볼까 하고 아침 출근길에 한번 켜봤어요. 조만간 와이프가 복직을 합니다. 와이프가 복직을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복직하면 사실 이제 저보다 출근 시간이 훨씬 빠르거든요. 아침 6시 조금 넘으면 나가나. 그래서 아마 이제 아이들 등원을 제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가서 피규어 리뷰를 찍는다는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와, 이제 시간이 정말 빡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이제 걱정이 좀 그게 있고, 오늘 아침에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씻고 나왔어요. 제가 씻는 틈에 요새 저희 둘째가 이제 한 15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게 엄마 가방을 뒤져요. 근데 오늘은 내가 씻는 사이에 내 가방을 뒤진 거야. 거기 지갑이 있거든요. 지갑을 빼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제 빼서 막 돌아댕겼어. 와이프가 이제 정리해 주다가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모 피규어샵에서 그 인터넷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직접 카드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결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결제한 그 몇 개 피규어를 한 번에 결제를 했어요. 액수가 좀 있어. 고 영수증이 있었던 거야. 씨. 상호명 피규어 뭐뭐뭐 딱 찍혀 있고. 와, 와이프가 찍고 나오자마자, 오빠? 피규어 얼마치 샀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하얘졌다가 바로 아차 싶더라고. 아, 둘째가 지갑을 꺼냈구나. 그래서 아, 이제 둘러댔죠. 아이고, 사실이지. 이게 팩트를 얘기했어. 여러 개를 이제 따로따로 다 주문을 했는데 여기 거기가 사정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결제를 이제 사장님이 직접 와서 받는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몰아서 결제를 해서 액수가 이렇게 나왔다. 뭐 했는데 뭐 변명이 뭐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와이프가 이제 아침에 내내 이제 기분이 안 좋더라고. 슬그머니 말을 걸어봤는데, 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출근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피규어 샵, 사실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 옛날에 이제 피규어 샵 하나가 먹튀해가지고 그 피지사에서 이제 자기네랑 계약돼 있는 피규어 업체들을 다 해지한 거거든요. 와, 이게 내 취미생활의 위기를 불러오는 이런 나비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 나도 몰랐어. 와, 씨. 아무튼 지금 좀 위기입니다. 좀 위기라서 지금은 이제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아, 큰일인데 어떡하지? 아, 오늘 집에 가기 무섭다. 집에 가기 무서워. 오늘 야간 지려면 좋겠어.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영상이 안 올라온다 하면은, 아, 이 녀석이 걸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등짝 피규어 라팔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길 바랄게요.
네, 안녕.